그 성품 그대로. 그분은 자기 사주 그대로. 뭐 TV에서도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 눈을 봤을 때는 되게 이 사람은 연예인 사주는 연예인 사주시지만 원래는 더잘 맞는 거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집.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은양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예. 부부의 세계. 아, 부부의 세계. 네, 굉장히 막강한. 핫하죠. 네. 핫했었죠. 근데 핫했었죠. 저는 앞부분밖에 못 봤어. 거기 이제 희대의 바람둥이. 박해준 씨. 카사노바. 아, 네. 박해준 씨. 박해준 아, 씨. 예. 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생이고요. 네. 네.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생일이 네. 6월 14일이에요. 14일이고, 혹시 음력으로 변환을 했을 때는 5월 17일입니다. 네네네네.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박해준이라는 본명은 아니죠. 네, 요번이 그쵸? 본명이 박상우 씨예요. 아, 박상우 씨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박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돌죠. 저돌죠. 너무 직선. 물불 안 가리는.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 남자 스타일. 남자다움의 상징이시죠. 그 드라마 캐릭터하고 똑 떨어지시는 분. 그 성품 그대로. 그분은 자기 사주 그대로 자기가 그 연기력에서 나왔던 분이 딱그 박상우 씨 사주하고 딱 맞는 사주예요. 이 사람은 불의 사주. 뭐든지 직선적, 뭐든지 도전적, 뭐든지 여자한테 집착해요. 싫으면 자기가 싫으면 싫게 좋으면 좋고 딱 부러지는 스타일. 그리고 이 사람은 사주에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보면은 박상우라 그랬잖아요. 네. 성실해요. 일은 일적으로는 성실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가리지 않고 하시는 분이신데 뭐든지 늦죠. 성공하는 것도 늦죠. 왜냐면 비빌 언덕이 없거든. 자수성가 사주시고. 그리고 사주에 이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물이 없다 보니까 메말로, 감정이 메말로고, 생각도 메말로고, 뭐 TV에서도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 눈을 봤을 때는 되게 소같이 부리부리한 눈이시잖아요. 그쵸? 성실하긴 성실하시는데 눈에는 또 악기가 있어. 강한 면역이 있단 말이야. 불의 사주이다 보니까 이글이글 타오르고 성공하고 싶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급하게 가시다면 건강수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간이 안 좋다. 이 집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병이 있으신 분, 간 쪽이나 그런 쪽으로 위나 이런 쪽으로 좀안 좋게 가신 분이에요. 이 사람 집안에서도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연예인 사주는 연예인 사주시지만 원래 더잘 맞는 거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집.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경우에 없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예의 바르고 예의 없는 거 싫어하고. 항상 예의를 지키려고 버리장머리 없는 꼴을 못 보시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도 연예인 사주로서는 앞으로는 이제 승승장구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캐릭터 자체가 워낙 완고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배역으로 또설수 있을까? 그건 또 한쪽에 또 걱정도 좀 있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극중 캐릭터랑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바람기도 조금 있다는 바람길이라기보다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5?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시고 저거는 하겠지만 뭐 바람 쪽으로는 또 보이기는 좀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부부의 세계 박해준 씨에 대해서 네네. 요목조목 좀 따져봤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